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리퍼 존수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율슨 장비가 또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었기 때문에 요 율슨 장비를 가지고 보자본 캐릭터를 하나 새롭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직업부터 골라야 될 것 같은데 마법사로 가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뭐 헤어스타일은 아무거나 그냥 마법사 같은 걸로 선택하고, 헤어스타일이 노란색이니까 노른자 한번 가봅시다. 자, 그러면 살짝 바꿔서 노른자 한번 가봅시다. 자, 이거 그대로 만들어서 사용합시다. 처음으로 할 거는 튜토리얼 받을 건데, 튜토리얼은 뭐 보상 받거나 아니면은 그냥 배워도 되는데, 개인적으로 요거 튜토리얼 받는 거를 전 추천드려요. 먼저 하나 잡아서 초보자 증표 하나 먼저 챙겨놓고 지금부터 엔터만 누르시면 됩니다. 이때 한번 눌러주고요. 다시 자, 더 이상 안 끝나고 이렇게 사냥터 뜰 때 추천 사냥터로. 자, 이제 사냥 들어갈 건데 일단은 우리 업그레이드부터 해야죠. 하나씩 올려주고, 또 스킬은 뭐 원하시는 대로 올려도 돼요. 나는 뭐 하나만 가겠다, 뭐 한 속성만 가겠다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둘 다 가는데 두 가지 속성을 뭐 듀얼 속성, 그러니까 범위 공격으로 가겠다, 혹은 두 가지 속성에 단일로 가겠다, 요거는 선택하시면 돼요. 저는 두 가지 속성의 범위로. 일단 마법사는 집중이 필요가 없어서 올지능 가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율슨 장비가 엣지 아이템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방어력도 굳이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지능. 그리고 기존이라면은 요 펫 그래서 펫밥 먹였어야 되는데, 이제는 슈퍼 개마왕이 있기 때문에 저처럼 펫 뭐 자주 죽이시는 분들한테는 자, 이렇게 됐으면은 준비 끝났으니까 한번 가봅시다. 요거 까먹지 말고 요거 1시간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범위 공격으로 다 같이 이렇게 그러고 보니까 요거 안 입었네. 코스튬. 자, 이제 1레벨만 더 하면 됩니다. 1레벨만 더 하면은 자, 이렇게 30레벨 달성하면은 이제 타임오프 쓸 수 있는데, 보시다시피 인벤토리에 돈이 없어서 워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엘린마을로. 엘린마을 오면은 우리 율슨 받을 수가 있는데, 절대 요거 이거 없으면은 못 받으니까 이거 실수로 버리지 않게 꼭 조심하시고요. 하고 다 받읍시다. 이렇게 하면은 방어구 또 무기 액지 구강
자, 그리고 원래라면은 이제 30레벨 되었으니까 여기 뭐 미미르강 중류 가가지고 이런 몹들 잡을 건데 지금 그런 거 없이 바로 야옹도사 잡으러 갈 거예요. 바로 갈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사냥할 건데 그 전에 스킬 아까 전에 여기에 스킬 포인트를 쓰면은 지금 이렇게 못 올리거든요. 한 번에 강력하게. 그러니까 아껴둡시다. 아까 전에는 지금 이름이 빨간색이라서 못 잡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시면은 보이시죠? 한방 마찬가지로 한방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센 곳 그리고 경험치 잘 주는 곳으로 역시나 야옹도사도 다 한방 뜹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방어구 요렇게 엣지 장비 끼고 있어서 체력을 안 올렸는데도 데미지가 요거밖에 안 들어와. 최소 데미지 들어오니까 마음 편하게 싸우셔도 돼요. 자, 이번에는 다 모아서 한번 잡아봅시다. 다 모아서 다른 모아서 뭐야? 헐? 알끔히 잡아서 안 나온다. 그렇지. 한 번에 다 나오면은 아우 시원해. 자, 50레벨 됐으니까 엘린마을로 갑시다. 이제는 돈이 있거든. 자, 그리고 요거 지금 뭐 캐시 아이템이 안 들어온다 해가지고 50레벨 되어도 그래서 뭐 재접속을 한번 해라 이렇게 권장하곤 하는데 그냥 여기 차원의 문 통해서 통합강장 한번 요렇게 들어갔다가 나와주면은 요렇게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굳이 재접속 한번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워프 한번 타시고 다시 접속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거 이제 사용합니다. 마지막 60까지 깔끔하게 또 불순 장비도 받아줍시다. 50레벨 장비 마저 받고 아까보다 훨씬 이뻐졌죠? 이렇게 착용해주고 이제 또 다음 사냥터 갈 건데 기존에 기존이었다면은 아마 우리는 헤르카스 숲 여기를 가서 뭐 인큐버스 혹은 서큐버스를 잡으면서 꿈보따리를 모았겠지만 지금은 글라시스 평원에 버블 드래곤을 바로 잡으러 갈 겁니다. 가기 전에 그리고 청산도 하고 그리고 놔둬놓고 놔두고요. 자, 그리고 요거 율슨 장비 진한 장비 있잖아. 이게 9강이라서 뭐 룩을 위해서 가지고 계시고 싶으신 분들은 가지고 계시는데 버리셔도 돼요. 저는 일단 가지고 있어 볼게요. 마델린 마차부 이용해서 모으시면 되는데 이 정도까지는 흠핍하지 않으니까
자, 이 다리를 끝내놓고 나면 이제 몹들이 보이는데, 자, 이곳에서 버블 드래곤 잡아봅시다. 이라서 안 죽구나 바로. 게다가 요 버블 드래곤은 독 데미지니까 체력 관리를 조금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뭐 체력 관리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렇게 체력 올려주셔도 돼요. 큰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우리 2차전직 하면 초기화 되니까 일단은 개인의 스타일에 맞게끔 캐릭터 육성하셔도 돼요. 2차전직 하기 전까지는. 자, 그리고 이제 70레비 되었거든요. 70레비 되면은 마찬가지로 율슨 장비를 받을 수가 있는데, 70레벨 율슨 장비는 방어구를 줍니다. 70레벨의 율슨 장비는 방어구를 주기 때문에 뭐 지금도 데미지가 별로 안 들어온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요거는 80레벨에 한번 해봅시다. 굳이 지금은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한 대 맞아도 뭐 요정도밖에 안 까지거든. 80정도밖에. 그러니까 80레벨에 같이 받읍시다. 이렇게 죽어서 뭐 엘린 마을 갈 수도 있습니다. 보풀이 아까우신 분들은 이렇게 율슨 장비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70레벨에 받을 수 있는 율슨 장비. 사냥은 딱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우리는 물약값 정하기 위해서 황금 상자랑 뭐 이런 것들 판매하러 장터 한번 가봅시다. 한 개 바로 판매합시다. 150만원 바로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육성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